1장 네 번째 섹션, 마지막 섹션이죠.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 보이시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높은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좀 많을 거예요. 질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정규화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함수적 종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속이라는 거, 종속성 많이 본 단어죠. 데이터 종속성은 데이터와 또 다른 데이터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형 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되어 있죠. 의존 관계라는 거는 제가 변했을 때 나도 변해야 되거나 제가 삭제될 때 나도 삭제해야 되거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의존 관계입니다. 데이터 종속성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러이러이러한 제약이 따르거나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결성이 핵심이라고 했었죠. 데이터 종속성은 함수적 종속, 다가 종속, 조인 종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함수 종속은 한 속성이 다른 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함수적 종속 또는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령 A라는 속성이 B라는 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B 속성은 A 속성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표현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에 의해서 B가 결정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를 결정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B를 종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속자를 결정해주는 게 결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자에 의해 값이 정해지는 걸 종속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결정자와 종속자 또는 함수적 종속이 정확하게 이해되었는지가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제가 비밀노트에 적어놨죠. 이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생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게 검색될 확률이 보장이 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어떤 이름으로 검색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돋보기입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서 검색 딱 눌렀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중복이 돼서 검색될 확률이 있냐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 검색을 하면 홍길동이 두 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건 생각해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죠. 홍길동이 두 명이면 두 명이 검색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길동이 한 명이면은 하나만 검색될 거 아니에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두 명일 때 두 명이 검색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번은 어떤가요? 라고 되어 있죠? 학번도 방금처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387이라는 학번을 가진 학생을 검색했을 때 이 4387번을 가진 학생이 두 명이 검색될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대답을 해볼게요. 4387이 두 명이면은 두 명 검색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학번은 중복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번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한 명의 학생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정리를 하자면 이름은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학번을 완벽히 특정을 못해요. 학생 명 가지고는. 그런데 반대로 학번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름을 완벽하게 특정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홍길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학번이 두 개야. 그러면 이거는 학번을 특정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4387이라는 학번으로 검색을 하면 무조건 한 명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특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학번이 이름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학번이 이름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뭐 같은 내용을 계속 동어 반복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속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함수 종속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속 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나머지 종속을 먼저 보죠. 아가종속, 아치종속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라든지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하나의 결정자가 다른 여러 관련 없는 속성의 값을 결정하는 종속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 문제에 나오는 이 보기 지문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보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둘 이상의 종속자가 하나의 속성, 이건 결정자겠죠? 종속되지만 이 종속자끼리는 서로 관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써있다고 써있죠. GHJ를 실제로 해볼까요? 예를 들면 학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번이고 한 명은 이름으로 해보죠. 그리고 관련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번하고 대여업 횟수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학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학번을 검색해서 이름을 알 수 있고 대여 횟수를 알 수 있는데 얘가 같은 표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는 예를 들어서 학생정보표예요. 학생정보라는 테이블입니다. 학생정보라는 테이블에 학번,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가 쭉 나와 있는데 학생의 특정 도서를 대여한 횟수가 여기에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학생 정보긴 하지만 이 학생 정보라는 테이블의 의도와 맞지 않는 데이터인 거죠. 이 데이터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다치 종속, 다가 종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용무형입니다. 이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게 힘들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 관련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표를 통해서 같이 또 볼 거예요. 다음은 조인 종속입니다. 조인 종속은 릴레이션을 셋 이상의 릴레이션으로 분해한 뒤에 다시 이 세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합치기 전과 동일하게 복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릴레이션이 분해된 뒤에 공통적인 키를 기준으로 다시 조인되어서 원래 릴레이션을 복원할 수 있어야 조인 종속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종속이 있다 정도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뒤쪽에 정규화를 배우면서 정식적으로 배우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해포. 특정 속성에 종속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의 집합을 페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회원 번호라는 속성의 페포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플러스를 위첨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속성의 페퍼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된다. 그래서 회원번호의 페퍼는 당연히 회원번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보통 이 부분이 출제가 돼요. 이 부분. 종속성 추론 기본 규칙 나와 있죠? 이 각각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페퍼의 종속성 추론 기본 규칙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서로를 항목을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오른쪽에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항목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정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정규화의 정의. 정규화는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개념이에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상세화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거겠죠. 기본 정규형에는 1NF, 읽을 때는 제1정규형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쭉 나와있죠? 이런 게 있고
고급 정규형에는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고급 정규형은 뭔지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1차입니다. 암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비정규형은 정규화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원본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규화, 정규형 뭐 이렇게 나눠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혼용으로 쓸 거예요. 정규형과 정규화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화가 진행되면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뭐 보통 같이 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비정규형 테이블에서 도메인이 원작값만 가지도록 분해하는 제1정규화 과정을 거치면 제1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1정규형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제2정규형이 되는 거고요.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함수 종속, 뭐 다치 종속, 조인 종속 말이 나오죠?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규화 특징은 일단 여기서 보면은 뭐 정확성, 일치성, 단순성, 비중복성,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 좋은 단어들, 긍정적인 단어들이 다 나와 있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잘못된 릴레이션을 어떻게 분해해서 올바르게 만들 건지에 대한 기준인 거죠. 정규화를 통해서 무결성 유지할 수 있고요. 릴레이션을 분해하면 유연한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분해가 많이 돼 있으니까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죠. 요거 특징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규화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이라는 거를 제거하는 게 정규화의 목적이에요. 이상현상은 잘못된 릴레이션 설계로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 현상으로 인해서 뭐가 훼손되냐면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상현상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삽입 이상은 삽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갱신 이상은 업데이트죠. 업데이트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삭제 이상은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화의 형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제1정규형 원작값이 아닌 값을 가지는 속성이 제거된 릴레이션 스키마이다. 이게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모든 속성의 도메인이 원작값을 가진다면 제1정규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속성을 제거해서 원작값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아래쪽에 표를 한번 볼까요? 이 정규형, 일단은 이 부분이 원본 표입니다. 직원 코드와 직원명, 담당 업무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원작값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직원 코드와 직원명, 담당 업무를 봤을 때 이게 더 이상 쪼개지면 안 되는 건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주화는 성과 이름으로 또는 최주하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또는 치읓 오, 이, 이런 식으로 분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자, 이 데이터를 쪼갰을 때 이게 여전히 직원명인지를 보면 돼요. 최, 주, 하 한 글자씩 뽑았을 때 이 최라는 데이터가 직원명인가요? 아니죠. 주, 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 하면은 이건 직원명이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름을 물어볼 때 성까지 같이 붙여서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원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직원명은 항상 이렇게 합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직원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2와 02를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는 각각 직원 코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 코드와 직원명은 원작값으로 이루어진 애들인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담당 업무를 보죠. 고객 상담, 콤마, 마케팅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객 상담과 마케팅을 분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했다고 해서 고객 상담과 마케팅이 각각 담당 업무가 아닌가요? 담당 업무가 맞죠? 그러면 이거는 원작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나눠서 분할해서
별도로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고객 상담 마케팅 그리고 아래쪽에 마케팅 판매 이 부분을 각각 별도의 라인으로 빼서 표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자값을 가지는 속성으로 변환이 되죠. 이렇게 되면 제1정규형을 만족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1정규형은 원자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를 변형시킨 건데 이거는 데이터 중복으로 인한 이상현상의 해결이 보장되진 않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중복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밑줄이 기본키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선 기본키가 빠졌죠. 기본키가 없어졌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1정규형이 데이터 중복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원자값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원자값이 아닌 값을 가지는 속성이 제거되는 게 제1정규형의 포인트라는 거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내려와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1정규형은 부분 함수적 종속성,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은 앞에서 잠깐 봤지만 부분은 없었죠. 어쨌든 이 부분이 제거돼서 모든 속성이 완전 함수 종속을 가진다면 제2정규형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함수와 부분 함수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함수 종속의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종속자가 모든 결정자에 종속되는 경우가 완전 함수고요. 종속자가 일부 결정자에게 종속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표를 같이 한번 볼까요? 학번이 기본키예요, 지금. 이 학번으로 이름, 성별, 거주지를 식별할 수 있어요. 이 학번을 가진 학생의 이름과 성별과 거주지를 이 학번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맨 처음 거니까. 자, 근데 기본키가 꼭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요걸 보죠. 부분 함수 종속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학번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번이 지금 중복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번 하나만 가지고는 기본키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땐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유일성은 만족할 수 있게끔 학번과 과목을 묶어서 슈퍼키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111은 중복되지만 111 컴퓨터, 111 수학은 서로 중복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유일성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학번만 검색해도 이름을 검색할 수가 있죠. 학번하고 과목을 꼭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학번만 검색해도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함수 종속입니다. 학번하고 과목을 같이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성적 같은 경우는 학번하고 과목을 붙이지 않으면 원하는 값을 검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번으로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학번은 이 성적 70과 75를 둘 다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70하고 75 중에 뭐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도 같이 붙여서 검색을 해줘야 70 또는 75가 딱 하나만 나올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완전 함수 종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키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키나 뭐 슈퍼키 같은 이런 것들로 설정되어 있는 걸 다 묶어서 검색해야 제대로 나오는지 그 중에 하나만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는지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릴레이션을 어떻게 한대요? 기본키를 중심으로 분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잘 보세요. 학번과 과목하고 성적은 어차피 완전 함수 종속이었잖아요. 그래서 놔둔 거고요. 이름을 뺀 거예요. 그래서 학번과 이름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여기도 완전 함수, 여기도 완전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게 제2정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정규형입니다. 여기 함수 종속이 또 있네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가진 속성이 제거가 된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되어 있어요. 종속자 C의 결정자가 B도 있는데 A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해요. 그러면 A가 C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행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방향으로 함수 종속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 도서 코드와 도서명,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 코드가 도서명을 식별할 수 있죠. 도서 코드를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도서 코드를 검색하면 도서명을 결과로 낼 수가 있어요.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도서명을 검색하면 이 도서에 대한 저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도서 코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서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점에 도서명을 검색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도서에 대한 저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요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 도서 코드를 검색해 보면 저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개념이죠. 그리고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는데 A가 C를 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를 결정할 수 있는 애가 두 명인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행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이 제2정규형이고 결정자가 아닌 모든 속성, 요것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속성이 릴레이션의 기본키에 이행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면 제3정규형에 해당한다고 써 있어요. 자, 이러려면 결정자이자 종속자에 해당하는 속성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지금 도서명이 되는 거죠. 이 파란색 속성을 기준으로 릴레이션을 분할하면 된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도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자 날리고 이 저자를 도서명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표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 다 그냥 함수적 종속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행적이 아니죠? 표가 나뉘었으니까요. 이 상태가 제3정규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몇 정규형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 해서 BCNF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이 제거된, 그러니까 함수 종속이 제거가 되는데 이 함수 종속이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표가 나와 있죠. 이 표에 보면은 학번이 지금 후보키, 기본키예요. 이 학번에 의해서 이름이 결정되고 있죠. 뭐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 교수를 봅시다. 학번으로만 검색을 하면 교수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어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과목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학번 하나만 가지고는 특정 교수 한 명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학번과 과목을 함께 검색해야 특정 교수 한 명을 특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목이 후보키가 아니잖아요. 밑줄이 안 쳐져 있죠? 키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부분을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 과목 부분을 따로 빼요. 따로 빼서 교수와 연결해서 과목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빼면 학번으로 이름과 교수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보이스 코드 정규형부터 뭔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테이블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뭐 검색했을 때 교수가 더 나올 수 있다라든지 과목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더 많아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교수가 아니라 이 표 자체만으로 보면은 과목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보이스 코드 정규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문장이 핵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지 예시가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요. 그렇기 때문에 BCNF에 대한 설명을
선택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나타나져 있는 표는 정말 간단하게 축약을 한 거기 때문에 설명에 또는 이해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점점점 정규화를 하면 하면 할수록 뭔가 좀 개념이 복잡해지거든요. 더 나아가서 제4정규형, 제5정규형까지 가면 실제로 이렇게 표를 생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왜 이런 개념이 있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문장, 이 4정규형과 5정규형을 나타내는 이 문장이 핵심이 될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데 일단 보긴 하죠. 제4정규형은 다치 종속성, 다가 종속성을 가진 속성을 제거하는 단계예요. 정규화된 테이블은 다대다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대다 관계가 이거거든요. 거의 고려되지 않는 단계다. 이 상황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유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표를 애초에 만드는 경우가 없거든요. 어쨌건 자 보면은 지금 과목을 검색해서 강사와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강사를 검색을 해보면 이분과 이분, 이분이 검색되고 있죠. 자 그런데 각각의 과목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강사의 이 프로그램과 이 강사의 이 프로그램과 이 강사의 이 프로그램이 연달아 붙어 있어서 갑자기 표가 엄청나게 이상하게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 기호는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과목과 강사, 과목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표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하죠. 중복되는 부분도 없고 물론 과목은 중복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정규형. 제5정규형은 예시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표가 굉장히 4개, 5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필기 그 지문 안에 표현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로만, 지금까지는 말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만 암기하셔도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제5정규형에는 조인 종속이란 말이 나와요. 모든 조인 종속성이 릴레이션의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되는 경우, 요게 제5정규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릴레이션 하나가 릴레이션 3개로 분해가 돼요. 물론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분해가 된 다음에 이걸 다시 공통적인 키를 기준으로 다시 합쳐요. 다시 합쳤을 때 원본과 다르지 않게 합쳐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뭐 아무튼 이런 느낌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정답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하고 예시를 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쓸데없는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논리 데이터 모델의 품질을 검증하는 거. 좋은 데이터 모델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구사항이 빠짐없이 구현이 되어 있고 시스템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좋은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죠. 그런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경험에 의해서 데이터 모델의 평가 요소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라고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지금까지 봤던 개념들이에요. 다. 첫 번째로 완전성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과 완벽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완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완전은 뭐냐면 빠짐없이란 뜻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품질 평가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테스트의 특징에서 원칙에서 봤던 거죠. 오류 부재의 궤변. 완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뭔가 빠졌단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이미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데이터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성이라고 하고요. 내려가서 중복 배제. 너무 어려운 게 아니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필요에 따라서 일부러 중복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 정규화 같은 걸 통해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러 중복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중복을 배제하는 거, 말 그대로 완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업무 규칙. 이해 관계자들이 동일한 판단 하에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데이터 재사용. 통합 설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재사용하려면 독립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놔야지 이 데이터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쓸 수도 있겠죠. 애플리케이션 안에 넣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통합이라는 게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통합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과는 독립적으로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뭐 상식적으로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요. 뭐 이런 말들 쭉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의사소통은 엄청 지겹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기준이 어렵지만 논리 데이터의 품질 기준을 위쪽에 있는 이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일단 품질 기준을 보면 정확해야 된다.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어요. 누락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준거성.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데이터의 표준화 규칙, 법적 요건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만들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최신성, 항상 최신 상태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일관성, 활용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고요. 설명을 길게 해놨지만 이 설명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활용성이라든지 일관성, 데이터에 있어서 이런 특성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해서 길게 문장을 늘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죠.